그럼 이제 직접 타서 공간감을 보여드릴게요. 국내 최대 전기 렌트 리스 비교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베이 차차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차는요, 젊은 층이나 특히 여성분들에게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만큼 쌍용 자동차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소형 SUV의 시장에 판도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귀여운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소형 SUV의 대명사가 된 바로 그 차,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같은 소형 SUV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에 저희 카베이 채널에 업로드된 소형 SUV 리뷰 영상들도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는 근처의 쏘카전에서 빌려왔는데요. 신형인 줄 알고 빌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구형이에요. 기존 티볼리에 비해 신형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저와 확인해 보실게요. 이 티볼리는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과 공간감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여성 운전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차량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베리뉴 티볼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막 확 달라진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대체 어디가 달라진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먼저 전면부의 헤드램프가 달라졌죠. 기존 모델에 비해 신형 티볼리는 이 헤드램프가 좀 더 날카롭고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신형에서는 주간 주행 등이랑 연결되는 이 그릴에도 크롬 디테일을 추가해서 베리뉴 티볼리만의 세련된 느낌을 더해줬고요. 이 측면부는 이전 모델이랑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이 이전 모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갔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정말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신형 티볼리는 엔진이 바뀌면서 도어 옆에 이렇게 배지도 하나 추가됐다고 하네요. 휠도 살짝 달라졌어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휠은 16인치인데요. 이번 신형 티볼리는 이 휠을 16인치나 18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휠이 큰 게 무조건 좋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티볼리 측면부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포크 디자인이 신형에서는 정말 좋아졌죠.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투박했던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티볼리는 이 GT가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요. 기존 티볼리도 후면부가 정말 귀엽죠. 신형 티볼리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각을 좀 더 잡아줘서 전체적으로 좀 더 고급스럽고 SUV다운 느낌이 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도 신형에서는 좀 더 달라졌죠.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디테일들이 베리뉴 티볼리를 마냥 귀엽기만 한 차가 아니라 좀 더 세련된 느낌까지 놓치지 않고 잘 살려주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일렬부터 내부 공간감이나 편의사양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딱 봤을 때 차체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라서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을지 살짝 걱정도 되거든요. 운전석부터 타볼게요. 겉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이렇게 직접 차 안에 타보니까 이 티볼리 내부 공간감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데요. 운전석 앞쪽에 이 계기판은 신형에서 사이즈도 더 커지고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서 운전할 때 더 보기가 편해졌어요. 신형에서는 디스플레이나 에어벤트가 살짝 위로 올라왔고요. 이 아래쪽에 버튼 배치들도 조금 달라졌어요. 신형이랑 구형 둘 다 이렇게 앞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다 뭘 많이 두지 못하겠죠. USB도 하나밖에 없고 요즘 나오는 차들에는 거의 필수 옵션인 무선 충전 패드가 신형 티볼리에도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신형 티볼리에는 글로벌 박스 위에 이 수납 공간이 없어졌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이 티볼리는 고급스러움보다는 실용성을 기대하는 차급이기도 하고 신형이랑 구형 둘 다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도 나쁘지 않고 마감도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베리뉴 티볼리는 소형이지만 SUV잖아요. 높은 전고를 활용해서 헤드룸이 여유있게 잘 나온 편이고요. 보통 소형 SUV는 실제로 타보면 이 레그룸이 너무 좁아서 이 열은 진짜 오래 못하겠다 싶은 차도 있는데 이 티볼리는 운전석을 충분히 뒤로 뺐는데도 이 레그룸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티볼리는 지금 보고 계신 구형이나 신형에서도 1열 의자 뒤쪽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아니라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데 뭘 넣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책이나 신문 같은 거 넣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없어 보이죠. 티볼리 2열에서는 이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트렁크 리뷰만 남았는데요. 구형이나 신형 둘 다 이 트렁크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리뷰를 그냥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티볼리는 SUV라서 트렁크 들어가기도 쉽고 공간감도 넉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역시 트렁크는 딱 봐도 공간이 넉넉해 보이죠. 그리고 이 트렁크 바닥을 열면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 크고 작은 짐들을 실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접 타서 공간감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타보니까 옆으로는 이만큼, 안쪽으로는 이 정도로 공간 여유가 있는데요. 이 티볼리 트렁크를 더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를 폴딩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에어매트 같은 거 깔고 뭐 누워도 될 만큼 공간감이 정말 넉넉하죠? 이 티볼리로 요즘 유행하는 차박이나 차크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여드린 티볼리는요, 전체적으로 SUV의 강인한 느낌과 넉넉한 공간감은 물론이고 특유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매력까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신형 티볼리는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성품성이나 디자인 모두 좋아졌고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정말 여성 운전자들에게 왜 이 티볼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베르뉴 티볼리에는 동급 대비 가장 많은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첫 SUV로 선택하고 싶은 차, 베르뉴 티볼리. 시작가는 1637만원이지만 사실 이 티볼리가 소위 말하는 옵션질이 심해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 결국 금액대가 확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베르뉴 티볼리를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조건 그대로 탈 수 있는 카베이의 신차 장기 렌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세금과 보험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 월 33만 880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계약 조건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 하니까요. 오늘 보신 티볼리, 나에게 딱 맞는 장기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카톡 풀친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해 주시거나 1661-5519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이 티볼리는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 귀엽다,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여성분들에게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옵션질이 좀 심하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옵션은 뭔지, 어떤 트림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 차차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